천천 브이로그 첫 번째 코스는 애니메이션 박물관 구경하러 들어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귀여운 인형들도 있었지만 무서운 인형도 있었다고. 아마도 여기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이랄까? 여러 문화들이 인형으로 표현되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았어요. 예를 들자면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, 미얀마, 중국의 문화 등등 있었더라고요. 이제는 볼 거 다 봤으니 바꿔 나가보자고. 아참, 아까 받은 기념품도 잘 받아갑니다. 여인은 요렇게 생겼어요. 좀 더 가보니 레인보우도 보이고 함께 다시 차 안으로 가운데 배고파서 간식도 먹어줬고요. 맛있겠죠? 어디요? 맛있어요. 간식을 먹었더니 벌써 두 번째 코스에 도착했네요. 우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족 사진부터 찍고. 여기가 진짜 시계 딱 좋았어. 사실 저녁에서 춤을 춰답니다. 아무튼 엄마 아빠 데려와요. 올라가 보자고. 아 그리고 여기는 국립 춘천 숲체험입니다. 엄마를 보면서 달려가기. 본격적으로 올라가 보자고. 처음 들어갈 때 돌이 좀 있었어요. 사실 나는 말이야 이 돌을 밟으면서 나는 소리가 그렇게 좋당. 아무튼 좀 더 들어가보니 엄청 얕은 계곡물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검다리 또 건너주고 나무들도 보고 자연의 냄새도 맡고. 여기 뭔가 현충원 둘레길 같아. 저처럼 현충원 둘레길 가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. 오랜만에 산길 다 봤더니 자연이 좋았어요. 자연의 향 맡고 싶다면 적극 추천. 산책하면 배가 고프잖아요. 그래서 먹어줄게요. 뭐를? 알면서 물어봐. 칭찬하면 닭갈비. 닭갈비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비빔막국수도 먹고 볶음밥도 먹었지. 다 먹고 나면 배부르잖아요. 그래서 산책 한 번 더 해줬지. 가능한 스카이워크 있어서 걸어주고. 진짜 바닷물은 새를 넘치네. 암튼 다시 돌아서 나가보자고. 오늘의 춘천 당일치기 가족여행 재밌었어.